바이러스 질환이 생기면서 또 강조되는 것이 면역력인데요.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헬스장 요즘 좀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. 홈트 같은 것도 시작하면서 맞아요. 다이어트도 겸사겸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유진 씨는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시나요? 저는 저도 홈트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네. 먹는 것도 정말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꼭 챙겨 먹는 게 있죠. 어떤 거요? 저의 삶의 필수품. 없어서는 안 되는 것. 뭐지? 저는 이걸 위해서 방까지 만들었어요. 아, 진짜요? 따로 뭔데? 요거를 위한 방이 있어요. 예. 그 방이 있어요? 네. 우와, 어떤 방인가요? 홈트 하면서 뭐지? 어떤 방이 있어요? 자, 어떤 방인지. 보시죠. 똑소리 나는 MC 소유진의 건강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이 방. 대체 이 방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? 단란한 가족 사진 아래 눈에 띄는 이것의 정체는? 아, 지금 가족 사진 아래 지금 약통인 거예요, 지금 저게? 아, 저게 다 영양제예요? 네, 저거 이제 매일 먹는. 데일리. 아, 대박. 아, 저걸 매일 먹어요? 네. 와, 이거 세상에. 저걸 다 드신다고요? 네. 유진 씨 어디 아파요? 아니. 건강합니다. 매일 먹어요? 저게 매일 먹는 거예요? 네. 아니, 다 이 정도 먹지 않나요? 이야, 대단하다. 아니, 제가 결혼 전에는 비타민C랑 뭐 오메가3 이 정도만 먹었거든요. 네. 근데 결혼을 하고서 매일매일 남편 이렇게 약을 제조를 하세요? 제조. 제조를 하다 보니까 네. 저도 약을 보다 보면 먹어야겠는데? 그래서 제 것까지 챙기다 보니까 저도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약, 저녁약을 나눠서 남편 것도 챙기고 제 것도 챙겨가지고 계속 먹게 되고 누가 또 어떤 약이 좋다 이러면 너무 약에 관심이 많아져서 자꾸 약이 늘어가요. 아니 그러면 네, 근데 소유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제가 약국에서도 굉장히 체감하는 부분이 영양제 상담이 부쩍 많아졌어요. 그래서 요즘에 건강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래저래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영양제가 화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. 한 조사에 따르면요,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정말 나날이 해가 갈수록 거듭할수록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. 2019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7% 성장을 해서 이 시장 규모가 무려 4조 6 1,000억 원이라고 합니다. 굉장한 규모고요. 와. 그리고 100명 중에 78명, 그러니까 78%죠. 이 78%에 해당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다고 해요.